성경의 모든 예언을 모두 100가지라 할 때 그중 99가지는 이미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의 예언은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무시한다면 우리는 소망 없이 죽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볼못에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못한다면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 고통과 절망과 상실감은 지금으로부터 10년 후가 아니라 10억 년 후에도 아직 시작 단계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모든 예언들은 글자 그대로 완벽하게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마지막 예언만큼은 절대로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는 쪽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건다면 그것을 과연 잘하는 도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영생을 누리는 것도 기쁘고 복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풍성한 생명과 평안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가슴 벅찬 일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고 또 그 사실을 안다는 것,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는 황홀한 경험인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써 피 묻은 십자가 위에서 그 사실을 확증하셨습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나중에 보자고 하고 나중에 만나자고 하는 것은 안 보자는 말이고 못 만나게 되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오늘 지금밖에 없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